그럼 세상에서 제일 빠른 보통 자동차 공공구 공공구 호떡이도 그러다 크게 다친다. 그런가? 봉봉구 봉봉봉봉봉봉구 무릎 크게 다쳐서 큰일 날 뻔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그 세자 얘기? 어, 그 세자! 기억 안 나는데? 아유, 그래. 귀여운 우리 동생을 위해서 이 누나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정말? 우리 누나 최고 최고! 조심조심 성장판. 어느 날 세자와 공주는 박싸움을 하기로 했어. 동생이라고 절대 안 봐준다. 어머, 오라버니 너무 무섭다. 준비 시작. 이야! 아, 내 무릎이야. 세자 좋아. 세자 좋아.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창피해. 공주를 꼭 이기고 싶었던 세자는 신하들과 회의를 했지. 그냥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무릎을 이 단단한 칼처럼 만드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벼루처럼 단단한 무릎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부터 훈련. 또 훈련입니다, 세자죠. 하나, 화이팅! 그날부터 세자는 무릎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방에. 한 방에. 훈련을 거듭한 세자는 정말 단단한 무릎을 갖게 되었지. 각오는 돼 있겠지, 공주? 어머, 오라버니도 참. 어서 오시지. 방에. 간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 내 머리야! 진짜 어쩌다가. 마마,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왜요? 앞으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오라. 그럼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요? 죽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다는 거요? 다행히도 성장판이 있는 곳은 다치지 않으셔서 조금만 쉬시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아, 와, 다행이다. 어마어마 놀랬사옵니다. 그래요, 세자. 정말 다행입니다. 세자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응. 근데 누나, 응? 성장판은 뭐고? 성장판이 다치면 왜 키가 안 크는 건데? 왜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크는 거냐고? 왜? 성장판이 뭐냐면 그 간판도 아니고 발판도 아니고 장판의 한 종류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럴 땐 호기심 딱지를 불러야지. 응. 호기심 딱지 넣어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성장판 딱지. 성장판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나는 말랑말랑 부드러운 연골 도사다. 연골? 연골이 뭐예요? 연골이란 부드러운 뼈를 말하지. 아, 뼈라고 해서 다 딱딱한 게 아니구나. 그럼 그럼, 바로 그 연골에 성장판이 있단다. 성장판이란 이렇게 딱딱한 뼈 속에 얇은 판처럼 남아있는 연골 부분이란다. 다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이런 성장판이 있지. 내가 사는 성장판의 연골짜기에는 항상 나의 가르침을 원하는 세포들이 찾아오지. 사부님! 저희는 뼈가 되고 싶은 연골 세포들입니다! 제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좋다! 그럼 말랑 말랑! 이걸 따라할 수 있겠느냐? 네! 네. 말랑! 말랑 너만 다시 해보거라. 예. 말랑. 어허. 말랑. 어허. 다시. 말랑. 뼈가 된다. 뼈가 된다. 뼈가 된다. 제자가 된 연골 세포들은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 도수를 배우지. 세포 분열에 성공하려면 몸이 부드러워야 하느니라. 다리찢기 실시! 실시! 그렇지.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따! 그리고 세포 분열을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수련했다. 왜 싸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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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이제 그동안 수련한 결과를 확인해보자꾸나. 세포 분열! 세포 분열! 우와, 말랑말랑 세포 분열됐다. 오라? 왜 난 안 되지? 얘들아! 좌, 우로 당겨라! 야! 야! 예? 성공하였구나. 이제 너희들은 튼튼한 뼈가 되거라. 골골 세 포 훗 열. 이렇게 세포 분열에 성공해서 연골 세포가 늘어나면 연골 세포 중의 일부가 뼈로 변하면서 키가 크는 것이란다. 아, 그렇구나. 성장판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그렇지. 이제 호떡이도 성장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 네, 도사님.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면 키도 안 크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성장판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성장판의 연골짜기가 무너지면 연골 세포들도 크게 다치지. 도사님, 저희는 이제 어떡하나요? 세포 분열이고 뭐고 끝난 게지. 망했다. 망했어. 아직 아닙니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안 큰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성장판은 닫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닫히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네, 조심할게요. 누나, 호떡이는 앞으로 키가 더더더 커지고 싶으니까 성장판 안 다치게 더더더 조심할 테야. 그래, 누나도 조심할 거야. 근데 누나, 응? 세자는 어떻게 됐어? 세자가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 성장판을 다치지 않은 세자는 다리가 다 나은 후에, 그럼 이번엔 다 같이 제기차기 해볼까? 좋아요. 하나, 둘, 셋, 우와! 넷, 다섯, 우와! 여섯, 일곱, 여덟. 우와! 잘하는구나. 심하게 다칠 만한 위험한 놀이 대신에 안전하고 재밌는 놀이만 했대. 그랬구나. 누나, 응? 이제 나 성장판 딱지 주는 거야.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정말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Let's go! 성장판에 연골세포 계속해서 늘어나면 뼈가 자라 키가 크지. 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호떡떡. 성장판이 심하게 다치면 키가 안 크니 무럭무럭 잘할 수 있게 안전하게 놀자. 우와, 차야기. 우와, 성장판 닦지 받았다. 만세.